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최종 후보자로 기호 2번 오세훈 후보가 각각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는 원팀이다. 네. 화이팅! 서울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지난 10년 동안 많이 죄송했습니다.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시장으로서 10년간 살아오면서 그 죄책감, 또 자책감 격려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들을 뵐 때면 더 크게 다가오는 죄책감, 책임감 그 모든 것을 늘 가슴에 켜켜이 쌓으면서 여러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날을 저 나름대로 준비해 왔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열심히 뛰어서 그동안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지은 죄를 갚아라 하는 격려와 함께 회초리를 들어주셨다고 저는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의 뜻은 결코 민주당 지지가 아니었습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 이젠 좀 제대로 챙겨라 하는 뜻을 담아서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이 타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촛불의 잔향이 가시기도 전에 이 정부는 배신의 정치, 기만의 정치, 분열의 정치, 보복의 정치, 국민 무시의 정치를 펼쳐왔습니다. 4월 7일은 그 무도한 문재인 정부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는 국민 여러분들의 저 깊은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경고의 메시지가 문재인 대통령 가슴팍에 박히는 그런 선거가 돼야 된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서울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의 지상명령을 받들어서 단일화의 힘으로,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반드시 이 정권 심판해내는 교두보를 마련하겠다 하는 의지를 다시 한번 굳게 밝힙니다. 반드시 승리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일로서 유능한 일꾼의 일머리로서 반드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